네, 안녕하세요. 아트체인지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감독 안은미입니다.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는 Until Die, Thanks, Thanks입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 방식이죠. 저희의 어떤 그 레파토리 작품들, 7개의 방이 극장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가 춤을 추면 그 공간 안의 작업들이 다시 재안무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. 그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새 안무가 되는 거죠. 이게 모션 캡처예요. 카메라가 나를 인식해서 내가 추는 거랑 똑같이 추는 거죠. 아바타가. 처음에 오면 되게 쑥스러우시잖아요.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 걸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걸 보든지 이렇게 극장에서 마치 공연을 관람하는 같은 무드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극장이 셧다운 됐을 때 내놓은 아이디어잖아요. 우리가 과연 만약에 온라인으로만 만나야 된다면 비대면의 삶을 산다면 어떤 형식의 공연 형식이 되어야 될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 9월에 신작을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못 오겠다 생각하면서 저도 다른 방식으로 이거 포기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한번 같이 안무를 해보자 그래서 전부 핸드폰 가지고 그러니까 한 시간이면 될 걸, 한 2주 걸려, 2주 걸려. 진짜. 한 동작을 설명하고 하는데. 그래서 그렇게 줌을 하고 크로마키 찍어가지고 오면 우리가 따서 홀로그램으로 출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 작품을 가지고 다행히 유럽이 이제 6월부터 오픈돼가지고 극장이 한국 무용수 7명이 홀로그램으로 초대되는 6명의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추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세월을 막 느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의 눈물 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희망을 봤다. 이런 시대에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온라인이란 걸 되게 따뜻하게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 되면 모든 것들이 재정비되고 재정의되는 시대가 아마 올 거예요. 그렇지만 옛날에 과거의 역사의 어떤 발자취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의미 없이 확 사라지지는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들이 많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세계가 도래한다는 건 뭐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기계와 자꾸 친해지면 너무 폐쇄적이 되는 게 좀 몸이 가만히 있는 몸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엔돌핀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도 움직이는 엔돌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좁은 공간 안에서도 그냥 5분을 계속 뛰고 나면 막 아바타를 움직이게끔 내 몸이 이게 컨트롤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집에서 이게 사실 기본 목표였어요. 어쨌든 저희가 모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함께 있었지만 저희 아누미 컴퍼니가 만들어낸 이 Until Die 죽기 전까지 춤을 춰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몸이 살아있어야지 정신도 살아있고 건강한 몸이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. 그래서 춤은 여러분들의 비타민이다. 그러니까 이 Until Die, Thanks, Thanks 가지고 집에서 답답하실 때 춤추시면 새로운 언어도 발견하게 되시고 좋은 참여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체인지업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나보세요.